먹방 유튜버 쯔양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잠적했다는 설이 제기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는 앞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는데요. 이에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를 통해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졌던 구제혁은 이후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고 전국진 역시 이 중 3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에 쯔양 측은 구제혁과 전국진 등을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카라큘라는 일단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의혹이 나오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카라큘라는 쯔양 측 관계자를 만났다는 구제혁에게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 빨리 해서 집도 하나 사라 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죠. 이와 함께 카라큘라가 사기 혐의를 받은 사업가 서현민 씨로부터 언론 활동비, 유튜버 후원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카라큘라가 해명을 위해 공개한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유튜브 코리아 측은 현재 사태의 중심인 유튜버 구제혁, 전국진, 카라큘라의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인데요. 이와 더불어 유튜버 카라큘라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카라큘라 미디어 사무실 간판을 내리고 잠적한 것이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카라큘라와 평소 절친한 사이인 천호성 변호사와 역삼동 건물을 통으로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돌연 카라큘라 미디어 간판만 사라진 것입니다. 카라큘라는 현재 취재진 등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카라큘라가 쯔양과 법적 다툼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두 아들을 걸겠다는 분이 결국 빤스런을 해버리셨군요. 수사 들어올 거 대비해서 간판 뗀 것 같은데 카라큘라 채널 영상 467개에서 460개 됐네 찝찝한 거 다 삭제하고 있는 듯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